오늘은 산상수훈 강해 설교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6절을 중심으로 행복을 향한 갈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조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배고파 죽어가는 자가 빵 한 조각을 구걸하듯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가 물 한 방울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이것이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의 심정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배부르는 은혜를 주신다. 이 배부르다는 말은 만족, 평안, 기쁨,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배부름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에 사신 분 가운데서 가장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신 삶을 사신 모범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마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갈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그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따라가는, 더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네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는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억나십니까? 은혜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면 조금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마음 한구석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뭐 구원받는데 믿으면 되지 꼭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느냐. 어차피 실천하지 못하는 것, 어차피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순종하느냐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통렬하게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를 놓고 비판하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삶이 결여된 것이다. 삶이 결여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그대로 안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기는 배우는데 순종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금방 용서받는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신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순종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치부요. 복음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주범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서 순종에 관한 말을 할 때 은근히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펴지 마세요. 그것은 성령의 소리가 아니에요. 마귀의 소리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자녀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을 때는 애에게 부모가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다 책임져요. 책임지고 어려움과 고통과 정성을 다 쏟아서 생명 하나를 이 세상에 내보낸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일단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내 자식이 되면, 그리고 그 애가 자라면서 조금씩 맑기도 알아듣고 분별력도 생기고 또 나름대로 철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요구하는 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 말 들어야 돼? 이겁니다. 들어야 돼. 너 아빠 말 잘 들어야 사람이 돼.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거 요구 안 하는 부모라면 그것은 부모가 아니죠. 애를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매를 들고 애를 호되게 다룹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실 때 요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다 계획하시고 나 같은 것을 알아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 열어주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도록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고백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하셨기에 믿은 것이지 내가 잘나서 믿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단 예수 믿고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는 요구합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이나 삶을 과소평가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아직도 진리를 아는데 이루지 못한 유치한 자리에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반성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나요? 들은 것만큼 순종하려고 합니까? 배운 것만큼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갈증이 있어요? 정상이에요. 그러나 듣고 다 잊어버리나요?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주님의 결론이 뭐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은 뭐 어떤 화려한 도덕률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강론을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7장 넘어가 보세요. 7장 7장 26절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5장, 6장, 7장을 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은 다 그 말씀을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감동도 받았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다. 다 모두가 긍정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무엇입니까? 행치 아니하는 자는, 예,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찍지어 놓은 사람과 같다. 나중에는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절 앞으로 나와서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다 같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1절에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뭡니까? 자, 여러분이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핵심이.
우리가 왕왕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왕왕이 혼란을 일으켜요. 아마 이것은 캐톨릭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구원이란 뭐냐? 구원은 믿음 더하기 선행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더하기 행함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캐톨릭 쪽에는 이 행함에 대한 강조가 많고 그래서 선행을 위해서 참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테레사 수녀처럼 한평생을 거룩하게 성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행을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하고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무언가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개신교보다는 훨씬 더 강합니다. 그 이유가 교리에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만 가지고 않는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믿음 더하기 행함이에요. 이게 캐톨릭이요. 캐톨릭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좀 잘못돼가지고 한쪽으로 가버렸잖아요. 믿음보다도 행함을 더 강조하다가 캐톨릭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자리로 가버렸어요. 참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 오늘날 개신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요. 기독교는 믿음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러면 행함은 뭐냐? 구원 얻는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요. 구원 얻는데 행함은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시커먼 검정이 아무리 뭐 자기가 뭐 흰 것처럼 행동해도 시커먼 거는 시커먼 거죠. 뭐 별거 있나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데는 믿음밖에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꼭 행함이라는 열매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 2장 17절에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고 떠들어도 삶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순종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엉터리다 그 말입니다. 엉터리라면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에베소 2장 8절 10절에는 명료하게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다. 예수 믿음으로만 얻는다.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의 받으신 바라,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럼 왜 피조물이 되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나누어 놓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한국교회 병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데 삶이 따라오지 않는 병이에요. 그 결과 국회의원 나왔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구실을 못하고 심지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된 사람들도 재구실 못하고 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심지어 교회를 지도한다고 하는 목사들도 강단에 세워놓으면 유창하게 설교 잘하지만 나가서 하는 꼴을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꼴이 돼버렸어요. 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보통 문제가 아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슴속에 갖고 있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엉터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 위에 찌운 집과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비바람이 몰아치면 나는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올시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저주했습니까?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이 그렇게 욕을 하셨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오늘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것만 실천하려고 해도요 성경 이상 성경 이제 더 안 배워도 돼요. 너무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것대로만 살면 더 이상 성경 배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끝에 가서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주님이 언제 믿음만을 강조하시고 행함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셨나요? 기독교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그런 인상을 주는 어떤 설교를 여러분이 들었다면 그것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행함을 과소평가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달라요. 어거스틴이 이 말을 이 사실을 잘 표현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 전 우리는 죄짓지 아니할 수 없는 자였다. 다시 말하면 순종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제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의 갈증처럼 우리 마음에 남게 됩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꾸 그런 갈증을 일으켜요? 그러므로 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은 성령을 모시지 않는 육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순종이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요즘처럼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뭐 밤낮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모든 면에서 갖추어진 교회를 다니고 양육을 받으면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 그 배경, 그 원인 우리가 조용히 찾아 들어가 보면 순종이 따라오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실 리가 만무하죠. 순종 안 하는데도 내 가슴이 뜨겁다. 그것은 자기 혼자 들뜬 것이지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서 막 가슴이 후끈후끈 해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믿고 미운 시어머니가 눈에 딱 들어온다. 여러분 그래서 막 가슴에 또 막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미움이 막 일어나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러 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안중에 없어요. 내 감정대로 그저 반응하고 감정대로 내가 행동했다. 여러분 그 새벽기도 가서 봐도 눈에 다 헛것이에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뭐 우리 완전하게 순종할 수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나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주님의 뜻에 일치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안타까운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 은혜를 많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잃은 양을 찾으라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에요. 수가성 여인 창녀를 구원하고 나서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기뻤는지 제자들이 점심 먹으라고 갖다 드린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는 이런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내가 지금 저 여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 나도 너무 기뻐. 먹지 않아도 돼. 난 너무 만족해. 벌써 예수님의 배가 부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공포와 싸우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쏟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비록 무서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니 나는 순종하리라. 십자가를 지리라. 결심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새 힘을 공급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하지가면서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아무도 움직일 수 없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을 그 마음에 주셨어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때를 따라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 아, 그 배부른 것이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신비스럽게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와, 배부른 것이죠. 상황은 절대 평안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마음껏 엄마 품에서 저절먹은 아이처럼 만족스러워 평안에 두려움이 없어. 와,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세상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이 완성되는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점점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로 요약하라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좁게 말하면 당신을 구원해서 자기 자녀 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자나깨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꿈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나의 젊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한 생을 보내야 할 것이냐?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6장 33절을 보세요. 6장 33절 우리가 사랑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한번 다 같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앞세우는 문제가 이 모든 거요. 맨날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못 살던 때 인사가 그렇잖아요. 눈만 뜨고 만나면 아침 먹었나? 그렇잖아요. 또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서로 만나면 저녁 먹었나? 항상 먹었나, 먹었나, 먹었나가 인사였어요. 왜냐하면 그것만큼 절박한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굶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픈 하루하루를 사니까 먹었나, 먹었나가 인사고, 그래서 먹었다 하면 그 사람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고, 못 먹었다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세상이 좀 살만하니까 만날 때마다 아침 먹었나 하면 오히려 모욕처럼 들리죠. 세상이 그만큼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좋고 더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고 마시면서 즐길까? 그래서 건강해서 오래 살까?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만큼 식당 문화가 번성한 나라가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보세요. 온 천지에 먹자판이요. 식당, 와, 정말로 얼마나 많은지. 그 이유가 뭐냐? 하도 먹지 못해서 그런지 먹는 것을 놓고는 환장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 관광, 먹자 관광 아닙니까? 뭐 유식하게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에 뭐 여러 가지 문화를 돌아본다든지, 그 나라의 전통을 좀 공부한다든지, 그 나라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좀 고상한 관광은 별로 없어요. 그런 관광을 하는 사람은 뭐 열에 한 사람이 없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뭡니까? 먹자 관광이요. 뭐 좀 맛있는 거 없나? 몸에 뭐 좋은 거 없나? 뱀도 잡아먹고, 어? 곰 발바닥이 있으면 막 값을 묻지 않고 그냥 사가지고 들어오고, 온통 먹자판이요, 즐기자판이요.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열 마리도 안 된다는 사양 노루를 큰 밀렵꾼에게 청탁해가지고 3천만 원에 사서 고아 먹고 앉아있는 그 사람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심사가 뭐요? 잘 먹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그 말 딱 빼면 남는 것은 없어요. 이상 뭐요? 잘 먹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따라왔어요. 잘 먹고, 뭐요, 그 다음에? 건강하고, 그 다음에 뭐요? 오래 사는 거. 뭐, 그거 외에는 없어요. 천대 받아도 좋다. 120살까지만 살자. 뭐.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주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을 앞세우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워라. 너희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밤이고 낮이고 너희들은 그것을 앞세워라. 먹는 것보다 앞세워라. 마시는 것보다 앞세워라. 배고플 때도 그것을 앞세워라. 고통당할 때도 그것을 앞세워라. 심지어 생명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앞세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앞세우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앞세우는 먹고 마시는 문제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해주마.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합시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만큼 우리의 가슴을 부풀게 하는 꿈이 없어요. 따라서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성공한 사람이든지 실패한 사람이든지, 내가 청년이든 노년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성직자든 내가 평신도든 가릴 것 없이, 여자든 남자든 가릴 것 없이,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나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자를 일컬어서 의에 두리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리가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무엇을 성취해야 하였는가, 어떻게 성공을 하였는가를 가지고 판단하시기보다도 우리가 평소에 어떤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 옳은 말이 아닙니까? 세상에 왔다가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공했다고 하는 그 자체도 뭐 지나놓고 보면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에요. 다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어요. 아무리 비석 세워놓고 야단법석을 쳐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그게 그거예요. 성공이나 성공하지 못한 것이나 나중에는 똑같은 길을 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꼭 성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아요. 않고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너 세상을 살 때 너 마음의 꿈이 무엇이었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요, 나의 최우선순위의 과제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칭찬하실 거예요. 잘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꿈이 뭡니까? 하늘을 한번 보세요. 카메라를 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북극성을 딱 중심에 놓고 밤새도록 샷다를 열어놓고 기다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북극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위치 변동이 없어요. 그러나 캐시오피아라든지 북두칠성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밤새도록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필름 위에는 캐시오피아나 북두칠성이 한 바퀴 돈 자국이 쫙 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어요. 이것을 축으로 놓고 우리의 생활이 항상 회전하는 것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빈부귀천 막론하고 매일 똑같은 생활을 반복합니다만은 우리의 축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삶을 사는 자를 일컬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꿈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갈증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최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만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좀 더 참 자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넘겨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수록 이 사회는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병이 치유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가 달라지고 경제계가 달라지고 교육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저질 선거판을 한번 보세요. 세금 떼먹고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예? 수입을 놓고 보면 비교가 안 될 만큼 고수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뻔뻔스럽게 세상을 살아요? 그래놓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해요? 무슨 잘 살고 뭐 공부 좀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내로라 하는 집안은 왜 그렇게 디스크가 많은지, 왜 그렇게 군대는 또 안 가요? 참 내 희한한 세상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아직도 참 이 어떤 면에서는 참 저소득 국가요 저개발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 자체가 너무나 굳었어요. 강남역을 지나가다가 전자오락게임이 한참 요란한 그 가게 앞에 제가 저도 모르게 멈추어 섰습니다. 중학교 3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여학생 둘이가 그 전자게임 앞에 딱 서서 게임을 하는데 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자총인가 봐요. 딱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앞에 전자판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나오니까 빵! 하고 서니까 그 사람이 피를 뻑! 튕기면서 죽더라고요. 하여튼 미동도 안 해요. 딱 보내놓고 이놈의 새끼 나오기만 나와라 봐라. 이 새끼 또 나왔구나. 야, 여러분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치마 입고
서가지고 전자총을 어깨에 메고 한 10분 때를 잡는데 한 100명은 죽이는 것 같아. 전문가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막 백발백중이야. 나왔다 하면 피를 팍팍 쏟고 죽어요. 내가 그걸 옆에 지켜보면서 와, 야, 저 딸애들이 저런 식으로 자라가지고 나중에 뭐가 될까? 저런 딸애들이 엄마가 되고 사회에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 사회를 주도하게 될 때 얼마나 인간성이 사나워지고 잔인해질까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성이 무섭게 파괴되어가고 자연이 파괴되어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징조는 점점 다가오는 이 마당에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 꿈,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밤낮 꿈을 꾸고 갈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대각성 전도사역 우리가 왜 합니까? 대각성 전도사역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대각성 전도사역을 하고 좋은 이웃 되기 위한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면 119라고 하는 재미있는 구호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이 한 가정을 구원합시다. 그래서 한 사람 한 가정 구원 해가지고 119가 나왔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를 산다면 우리 이웃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전도해서 다른 교회 다 보내면 돼요. 다른 교회 보내고 다른 교회도 부흥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마치 물 한 방울을 마시기 위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처럼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는 7월 2일, 3일인가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와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천교회 김기동 집사님의 그 간증 중에 참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은 큰 회사를 두 개 경영하는 사장입니다. 아침마다 자동차에 타가지고 이 시동을 걸 때 그는 습관처럼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 만나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자기 말대로 하면 이건 고운 말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꼭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관심사는 전도,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역시 같은 기도를 하고 직장으로 출근을 하는데 빨간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리고 서 있는데 뒤에서 꽝 하고 자기 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보았습니다. 내려보았더니 뒤에 있는 차 기사가 나와가지고 전적으로 제가 잘못한 겁니다. 뭐 이러면서 사과를 하는데 보니까 반바가 반 이상 푹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라고 이런 사고를 일으켰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사고를 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반바라는 것은 받으라고 달아놓은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참 그런 말이 금방 나온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반반은 받으라고 뭐 달아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너무 놀래가지고 명함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아이디 카드하고 그 다음에 또 운전면허증하고 내놓고 어느 것든지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모든 것 배상해 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하기로 하고 회사로 왔답니다. 와가지고 점심때가 가까워져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김 집사가 견적을 내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갈 정도의 그 아마 그 뭐 피해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전화를 했습니다. 예, 저 아침에 바친 사람인데요?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예, 그래. 아, 좀 수리를 하려면 돈이 좀 들겠지만 저는 수리 안 하고 그대로 끌고 다니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점심이나 한 끼 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래 좀 들어보니까 그분은 뭐 외국 회사 부사장이었습니다. 김 집사가
한 시간을 전도했어요. 한 시간을. 자기 간증을 겸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 말을 들은 그 상대방이 그러더래요. 자기는 미국에 있을 때 교회를 몇 년 다녔다고. 그러나 지금은 다니지 않고 있다고. 반반은 받으라고 달아놨다 하는 말이라든지 뭐 점심이나 사달라고 하는 말 듣고 이 사람 또래이가 이상한 놈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그 부사장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지금 이 김집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아주 어려운 사업이었어요. 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리저리 연줄을 대주어가지고 그 사업이 불티라는 사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김집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앞세우고 살았더니 내 회사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세상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 김집사와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놓고 갈증을 느낍니까? 무엇을 놓고 배고픔을 느낍니까? 무엇을 놓고 아침 저녁 꿈을 꿉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갈증을 주시고 배고픔을 주셔서 우리의 삶 전부가 그것을 중심으로 하루하루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기쁨으로 찬양 127장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사야가 이사야 11장에서 그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요 꿈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갈증이요. 우리의 배고픔입니다. 그 나라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은 없습니다. 한번 불러봐요. 한 번만. 가사 있어요? 꿈을 가지고 부릅시다. 사랑해.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위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셔서 헛된 것에 분뇨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다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나중에는 우리의 믿음 자체가 무너지는 비극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